오세훈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잠깐. 서울시장인데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본인은 물론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뭐 좋아서 그랬다 뭐 지지하니까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명태균 씨한테 강혜경 씨죠. 강혜경 씨한테 3,300만 원인가를 보냈고 김모 씨라는 사람이 김모 회장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게 여론조사의 대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사람이 강혜경 씨를 회유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녹취록까지 나왔어요. 뉴스타파가. 이 정도면 서울시장은 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자격이 있을까요? 뭐 본인은 부인하니까 뭐 아직은 확인된 건 아니지만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이제 이슈가 제기되면서 그때 고소장을 써놨다. 네, 그런 얘기 했었죠. 네, 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네. 여태까지 고소장을 접수를 하지를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 이 오세훈 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녹취록이나 증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상 서울시장 선거 뭐 경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명태균 씨의 여론 조작 조사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그런 있잖아요. 상황이죠. 그러면은 네, 적어도 오세훈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뭐 전혀 모른다. 자기하고는 관련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그 실제로 그 오세훈 시장 그 경선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도움이 된 그런 여론조사들이 실제로 있었고 이루어졌죠. 그 비용을 오세훈 시장의 측근이 지급을 했다라는 것이 증거로 지금 일단은 드러난 셈이잖아요. 본인 건강한 증거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계속 난 모른다. 나랑 관계가 없다. 그걸 고소하겠다고 하면 지금 그럼 그걸 고소를 해야죠. 하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측근이 관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뭐 정확하게 뭐 숨기려고 나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떤 연유인지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국민에게 고백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수사로 드러날 사안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여태 드러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거는 당연히 시장 옷을 벗어야 되는 그렇죠. 사안이죠. 그리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사안이죠.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뭐 오세훈 시장으로서 아마 뭐 스스로 뭐 그게 사실이다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보여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쨌든 서울이 제일 큰 도시잖아요.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어서 박원순 시장이 시장을 운영하면서 뭐 많은 지지도 받았고 또 많은 변화도 있었는데 이게 다 되돌려졌어요. TBS 문제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뭐 다시 또 한강에 뭐 수상 택시 한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더 이제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서울시를 다시 탈환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서울이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서울시장을 민주당이 반드시 가져와야 되겠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어떤 식으로 저는 그래야 한다고 반드시 가져와야 되고요. 지금 뭐 대선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지금 또 서울시도 마찬가지일 가능성도 있지만 있고. 어쨌든 순서로는 서울시가 먼저고 그다음에 대선이 치러지는데 우리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서울시를 먼저.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오는 이게 사실 대선 승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런 요인 중에 하나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는 또 지금 서울시장이 많이 망가져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곳곳에 박원순 시장이 했던 모든 것이 부정이 되면서 부정을 한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좋아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그렇지 않은 않죠. 거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그 서울시정이 가졌던 그 수많은 장점과 좋은 업적 이런 것이 다시 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반드시 서울시는 탈환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후보를 잘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고위원 중에는 두 분이 서울시 지역구를 갖고 계시죠. 그 중에 한 분이 본인이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